아, 안녕, 안녕, 안녕. 오늘 사과 줄게. 우, 어렵다. 안녕, 오메가 사피엔이라고 해. 친한 사람들은 나를 위석이라고 불러. 본명이 정위석입니다. 나무위키 링크 여기. 내 고향은 한국이지만 내 마음속 고향은 인터넷이다. 이런 한국 문화도 인터넷으로 다 배운 것 같고, 마음속 고향은 인터넷이다. 커뮤니티는 이제 핍계 룬팅? 제 얘기 많이 없더라고요. 내랩 스타일은 변화무쌍하다. 다양한 걸 하거든요. 힙합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곧 보시게 될 겁니다. 요즘 관심 있는 장르요? 퓨처 팝이라고 2040년도에 있을 법한 팝 음악, 되게 전자 음악 베이스에 나의 음악과 내 외모는 너무 어울리는 것 같다. 기성복 같은 음악을 만드는 게좀 재미가 없거든요.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, 제 헤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깜짝 놀라시거든요. 요번 헤어는 약간 테란 커맨드 센터 그런 느낌? 내가 힙합을 시작한 계기는 분노다? 누나 MP3로 처음 들었는데, 근데 그때 막 욕을 하는 거예요. 아니, 상스러운 말을 해도 되나? 너무 폭력적이고, MC 스나이퍼의 안양일번가? 뿌리, 예. 근본으로. 예. 내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는 When I'm feeling low, I look in the mirror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거울을 봐. 제 얼굴을 봤을 때 잘생기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제 얼굴이 너무 좋거든요. 밤잉 타이거는 나에게 선물이다. 나에게 상의 탈의는 삶이다. 저는 집에서도 웃통 맨날 벗고 있고, 옷 입는 게 너무 불편해요. 물론 이 갈릭 머치는 제가 면 길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입겠지만, 그냥 아디다스 바지에 웃통 벗고 하자. 하다 보니까 이미지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. 나에게 싫어요 비율이 높은 작업이란 바운더리를 넓히는 작업이다. 새로운 걸 하면은 당연히 반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워낙 이상한 걸 하니까. 데스맨들만 죽어내. 반박시 쳐냅니다, 바로. 88라이징은 어떻게 보면은 밤잉타이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되게 좋아합니다. 88라이징이랑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. 혼자 집에 있을 땐 춤추는 게 최고다. 스피커로 노래 제일 이빨. 나의 매력 포인트는 보조개다. 그리고 또 여긴 없고 여기만 있어. 미소가 아름답다고. 가장 좋아하는 추임새는 뇨! 다 제일 찰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. 앞으로 목표는 아시안 쿨이다. 문화력이 진짜 국방력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, 앞으로의 목표는 아시안 쿨이다. 네, 입력해 보였으면 좋겠고요. 네, 티셔츠 많이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bombingtiger.shop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제 앨범 갈릭 꼭 들어봐 주시고, 제일 중요하게 티셔츠 꼭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